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는 오늘로 열흘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육체적 한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여야의 속내는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해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기국회 기간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를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아가 중단 요청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식 15일째인 이 대표는 지팡이를 짚는 등 건강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거듭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일부 의원들은 누워있는 이 대표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우리 당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님.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 또 우시네요. 민주당 청년위원회 회원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까지 했습니다. 당내에선 단식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도 이 대표 측 요구로 10월로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